윤석열 후보는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은 목포를 찾았습니다. 김대중 기념관에 들러서 국민 통합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전남 동부권을 찾아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구조를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도착하기도 전에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지자들의 고성으로 뒤엉켰습니다. 방명록에 국민통합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쓴 윤 후보는 기념관을 돌아본 뒤 자신에 대한 비판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또 광주 근무 등을 언급하며 호남과의 인연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전두환 망언 사과 이후 인식의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찾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윤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반성 또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전 부총리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후보와는 다른 깨끗한 정책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호남이 정치 세력 교체의 진앙지가 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 이전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와 메가시티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